미래에셋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목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은 중국 시장 왜 이렇게 내렸어요? 가끔 내리긴 하는데 꽤 좋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내리니까 또 오랜만에 본 낙폭인 것 같아서. 네. 중국 시장이 사실 어제도 낙폭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네. 꽤 깊은 조정이 나오는 하루였고요. 사실 저 역시도 뭐 하루 종일 장 대응할 때 이렇게 유독 장이 많이 빠지고 낙폭이 좀 깊은 날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 중국장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장이었고요. 예. 네. 오늘 일단 지수로만 봤을 땐 상해 종합지수가 사실 1%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이번 조정에서 조금 공포스럽게 느꼈던 건 최근 시장의 상승을 조금 주도했던 종목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한 날에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가파르게 굉장히 좀 된설이 맞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최근 중국 시장 내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차 관련주들이었는데 중국에서 좋은 업종 하나 뽑으라면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성장을 대표하고 가장 거래량도 많고 의미가 있는 주도주 섹터에서 오늘 금당이 나오는 하루였고 CATL 닝더스타이건은 5.58% 하락했고요. 그리고 비아디가 9.18%, 하루의 낙폭이 거의 1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에 참여한 분들 입장에 좀 공포를 느꼈을 만한 그런 하루였고요. 최근에 이 닝더스타이나 비아디는 얼마나 올랐어요? 네. 뭐 오른 거 빠진 거 대충 한번 정산 좀 해보게요. 네, 그 부분을 정확히 봐주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루에 낙폭이 10%가 나오게 되면 그 자체의 공포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시장 언제나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상승폭이 그 전에 어느 정도 나왔고 그걸 어느 정도 반납했는가가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간 CATL이 대략 27%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BRD가 최근 한 달간 50%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네, 예. 그래서 전기차 쪽은 최근 한 달간의 상승폭이 사실 너무 단기 랠리가 나왔던 건 사실이고 오늘 전기차 쪽이 유독 많이 빠진 건 전기차 섹터에 한정할만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 효과가 많이 커졌다 정도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많이 내렸다. 맞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체에 대한 비중 축소가 나왔는데 기관들이나 좀 큰 손의 자금들이 빠져나간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가파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더 매물이 매물을 부른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렸구나 할 만한 뉴스가 있었어요? 시장 일단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5월 경제 지표로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보다는 조금 미흡하긴 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지표들이 산업 생산 지표도 컨센보다는 미달했고요.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고정 투자 지표도 시장의 컨센 미달, 그리고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컨센 미달한 부분도 시장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표 자체의 부진도 차익 실현 욕구를 좀 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경계감이 좀 가파르게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오늘 심천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성장을 대표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2%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예.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가파른 조정이 나왔던 건 시장의 심리가 약간 위축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을 이끌어가는 업종들의 조정이 있는 이유는 그 업종에 대한 어떤 악재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조정일 것 같습니까? 오늘의 조정은 특정 섹터 약재보다는 시장 중국 시장 전체에 대한 좀 비중 축소라고 느껴진 그런 하루였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조금 위축됐던 이유는 사실 상해 종합지수가 연초에 3,730포인트 고점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가파른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상단을 트라이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700포인트를 깨지 못하고 3,600에서 사실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시장 심리로 봤을 때는 연초의 고점이 꽤 멀게 느껴진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상해 종합지수가 국내만 투자한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는 분들께는 굉장히 먼 시장으로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자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이나 국내에 다 이머징으로 묶여져 있고 특히나 상해 종합시장이 어쨌든 국내 시장보다 시총으로 5배 이상 큰 메이저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이 연초의 고점을 벗기지 못한 모습은 국내 시장에서도 하반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이벤트 그러게요. 아닌가라는 생각은 우리나라는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도 한번 기록한 맞습니다. 것 같더군요. 국내 오히려 좀 견조했고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혹시 지피는 이게 뭔가 시장에서 딱 이것 때문이야 이건 뻔한 거네 라고 하는 게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일단 시장에서 찾는 이유는 어제 오늘의 이틀간의 조정이 워낙 급격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뉴스들도 네. 제대로 팔로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업데이트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 나오는 것들은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았던 게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 내부에서 찾기엔 그 정도 지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외부 요인으로 보면 아마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G7의 중국에 대한 견제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네, 네. 중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가 좀 위축되면 이벤트였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G7에서 대만 관련 코멘트가 있었는데 중국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오늘 군용기 28대가 출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마찰적인 요인들이 심리를 약간 위축시키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를 조금 자극했던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거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노이즈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정은 약간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또는 뭐 미국 유럽의 유럽이 연합을 해서 중국을 이제 둘러싸는 것에 대한 뭐 긴장 이런 거라는데 요즘 미국 중국 사이는 어때요? 그 한동안 뭐 트럼프 때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 업데이트를 좀 하자면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아마도 그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면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면이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표면은 안 됐지만 결국은 코로나 이후의 중국의 메인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분명히 시장에서 관찰하기로도 트럼프 정부와의 미중 갈등과 그 바이든 정부와의 미중 갈등은 그 형태나 양상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에 있는 부분은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은 사실 무역 적자 숫자에 관련된 문제가 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관세로서 보충받고 싶어하고 숫자가 해결되길 바라는 뉘앙스였다고 하면 네.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숫자의 문제보다는 좀 명분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공급망에 관련된 문제라거나 예. 혹은 뭐 중국의 시장 개방 관련된 문제라거나 조금 더 다양한 포인트를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중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트럼프 정부는 그냥 요란하게 공격은 했는데 뒤에서는 뭐 서로 그냥 허허 웃고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요즘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꽤 감정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게 더 거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정말. 요즘은 그 이후에는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G7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금융권에서인 시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가 약간은 완화되는 스탠스로 느끼는 예, 분위기였거든요. 예. 실제로 최근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5월 말과 6월 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창구가 좀 열리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5월 27일에도 류어 부총리와 캐슬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통화가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무역 관련 문제를 실제로 논의가 진전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6월 2일에는 류어 부총리와 제니 옐런 같은 경우에도 영상 통화 통해서 뭐 무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관한 논의까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무역 관련 전문가들 또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논의의 범위가 단순 무역을 넘어서 경제에 관련된 부분까지 확장이 됐다는 건 기존의 논의 과정에서 한 단계는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게 되는 거고 소통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인다고 보는 분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 G7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다시 약간 미국 주도의 G7과 중국이 약간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긴장감을 조금 끌어올렸던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보고서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도 무지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로서 관세를 20%를 부과했는데 그 20%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래프팅해 보니까 리서치해 보니까 2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 90%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해 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했다. 그렇죠. 아, 예. 네. 100원짜리 물건 들어오다가 관세 20% 붙이면 120원으로 넘기면 다 부담을 시키는 건데 90이니까 118원에 넘기더라 그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경제 주체가 작용한 과정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나 무역 구조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가 주체가 많이 부담하고 한 주체는 덜 부담하게 되는데 실제 보고서 결과는 20% 중에서 18%는 미국 측 수입업자가 부담하고 실제는 2% 정도만 중국의 수출업체가 부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게 실익이 없었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 양측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세 체제에선 좀 변화가 만들 만한 유인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요점은 미국이 오히려 더 힘들다. 결국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되니까 그러니 굳이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계속 높이는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곧 하지 않겠느냐. 네. 관세 부과 이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있었던 게 만약 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걸 실제 부담할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만 지출하는 부담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현재 정부 안에서의 리서치 결과들은 이 관세 자체는 문제 해결책이 안 된다고 보는 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심플해지는 거냐고 보는 시선도 있었는데 아까 전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과거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숫자, 돈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하면 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다양한 포인트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뭐 그 구체적인 예시가 최근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행정명령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미국에 공급되는 공급망들이 안보의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되면 이건 적자냐 아니면 이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가 되니까 그렇겠죠. 좀 민감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뭐 철광이나 비금속 제철 이런 쪽에 에서도 중국의 생산 능력의 과잉하면서 국제 질서를 깨고 있다 이런 코멘트도 미국과 유럽에 같이 나와서 공급 과잉에 관련된 문제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이전에 단순히 뭐 이익이냐 적자냐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 시장이 개방함으로써 그걸 미국의 소비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동시에 콘솔되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미중 무역 갈등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긴장감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한 관세 20% 중에 중국 수출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건 2%고 나머지는 다 전가했다면 미국이 중국한테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상품들이 중국 말고는 공급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품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다 전가했죠. 다른 경쟁국들은 20% 관세 없이 들어오는데 막 당당하게 중국 업체가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마치 우리가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듯이 석유에 관세 붙이면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결국은 중국산 제품들이 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 자체로는 해결책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전문가들 중에 일부 조금 우호적으로 보는 뷰에서는 관세에서 촉발된 문제들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대신 그 외의 카드를 좀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오늘 시장이 가파르게 조정받은 걸 시장 내부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 시장 외부에서 찾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시장 외부의 원인 그러니까 G7과 중국 간의 갈등이 중국의 투자 심리를 좀 긴장시키고 경직시켜서 예. 중국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고 심리가 위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하반기 중국 시장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뷰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뭐 관세 관련된 협의가 됐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협상 카드가 돼서 완화적인 분위기로 가든 갈등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그림이 나와야지 중국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만들었던 고점 3,730포인트를 하반기에 조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만 오늘 떨어졌어요? 아니면 아시아나 뭐 지금 미국 선물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까? 일단 지수 체크해 봤을 때 유럽 시장 현재 뭐 플러스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이 조금 많이 대설을 맞은 거에 비해서는 유럽 시장 건강한 모습이고 네. 그리고 지수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오히려 플러스 0.1% 정도 그러면 예. 어쨌든 중국은 조금 안 좋았지만 뭐 유럽과 미국은 전혀 영향력 없는 정도의 시장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미국 선물도 괜찮고요. 예,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중국 시장의 뉴스들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틀 연속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시장이 뭐 아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대개는 뭐 이런 날도 있어요 쪽입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세요? 표정과 오늘 상참 그 괴롭힘 당하고 오신 거에 비하면
모르겠는데요. 약간 좀 이상해서야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느낌을 여쭙는 겁니다. 네. 사실 뭐 하반기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건 뭐 예측의 영역이지 뭐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네, 사실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대한 예측은 예. 뭐 상황에 따라 당연히 변수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생각이 많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과거의 경험으로 추세적으로 강한 시장이나 강세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연초에 형성된 고점에 대해서 5월이나 6월의 반등으로 그 언저리나 아니면 전고점을 좀 강하게 트라이하는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일단 상해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전고점으로부터는 조금 많이 먼 지점에서 어쨌든 강한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전고점 트라이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가파른 조정이 조금 진정됐던 게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반등이 시행됐다고 하면 반등의 추세도 조금 짧았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 속으로 하면 그래도 뭐 긴 조정을 거치고 연초에 고점이 만들어진 게 1월경이니까 1월 이후에 조정해서 한 4, 5개월을 조정받고 반등 구매 그래도 3, 4개월 이상은 지속돼야지 뭔가 추세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번 상승은 사실 추세적으로 강했다기보다는 낙폭 과대가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좀 강한 또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라서 예. 네, 하반기 시장에 대한 부담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네, 하루였고요. 방향이 안 좋다 이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고객분들하고 논의한 과정에서도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투자자분들과의 상담도 오늘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사실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코멘트 해주고 있지만 2020년의 시장이 너무나 좋은 시장이었고 걱정되는 부분은 2020년의 시장에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진입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방 시장이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가파른 하락 변동성이 나오거나 하반기 시장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정의 폭이 조금 깊은 장이 연출됐을 때 아,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고통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조금 느끼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아무래도 조정을 딱 만나게 되면 좀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과연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조정 구매에 나타났을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할 만한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생기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까지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중국 시장 중심으로 시장 브리핑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자, 쉬세요. 투자자분들께 네. 팀 하나 전하고 네. 내 마음이 예. 하고자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너무 가파른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한 포지션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조정을 만나게 됐을 때 과연 투자자분들께서 그때 스스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런 조정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역시도 현장에서 고객분들 실제로 만나고 있고 고객분들과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을 같이 나누고 고민을 조금 도움을 드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조금 가지고 왔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한 포지션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어떤 포지션을 만들거나 매수를 했는데 그게 예상과 다른 어떤 하락이 나오거나 예상과는 다른 그림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걸 그냥 마냥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흔히 말하는 손절매로 대응해야 예, 되는지 그렇죠. 예. 아니면 장기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한다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를 조금 공유를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그 성공한 투자자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을 대표한 투자들인 구루들이 말하는 투자라는 건 대부분은 굉장히 장기간의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떤 의사결정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길게 가져가는 거고 그 의사결정이 어떠한 내용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홀딩을 표현하는 거죠. 바이앤 홀딩 전략인데 예.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저는 바이앤 홀딩 전략에서 망했어요. 네. 바이앤 홀딩 해서 너무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홀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뿐더러 예. 그리고 홀딩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와, 그거 뭐예요? 네. 예. 일단 대표적으로 무작정 홀딩했을 때 안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버스에 베팅한 케이스는 사실 무조건 홀딩하는 게 답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수가 됐던 어떤 기업의 가치가 됐던
일반적으로 썸으로 보고 장기로 봤을 때 어쨌든 지수는 우상향해 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미국 지수를 보더라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역사상 신고를 갱신해왔고 뭐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 지수조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갱신하면서 온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버스로서 홀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지는 게임이라 대한 인식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레버리지를 투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홀딩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홀딩에 불리하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비싼 가격 혹은 높은 지수 플러스 레버리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홀딩하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지는 게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는 현장에서 만난 케이스 중에 하나도 인버스 플러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인버스에 레버리지 된 자산을 장기 홀딩했는데 손실이 너무 커졌으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였고요. 그러니까 인버스도 장기 투자에 불리할 뿐더러 레버리지가 들어간 자산도 장기 투자에 불리한데 그거 두 개가 결합되면 장기 투자에 더 많이 불리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미 내가 산 가격 자체가 절대로 비싼 가격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수익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투자자가 내가 가격에 대한 판단, 이게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투자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투자를 할 필요는 있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PER이 됐던 PBR이 됐던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숫자의 기준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영역 내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했을 때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저것 어렵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성장한 산업 내에서 뭐 글로벌 탑3 그러니까 넘버 전 세계 넘버원이 됐던 아니면 중국 넘버원이 됐던 그 정도의 탑티어 정도의 기업을 보유한다고 하면 그래도 경험적으로는 장기 투자했을 때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장이 좋을지 나쁠지 대한 감론을 박은 많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힘든 시장이 온다고 하면 그 전에 자기를 지킬 만한 대응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고 하면 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전략들이나 고민을 조금 많이 한 상태에서 하반기 시장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조금 많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한참 이제 하락장이 길어지는 상황이 오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버틸 포트폴리오인지 정리해야 될 포트폴리오인지 정리해야 될 거라면 사실은 담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가 옳은 이론이긴 한데 그거야 뭐 그런 거고요. 네. 점검하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투자에 대한 조언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뭐 거의 200명 가까운 고객분들을 모시고 있고 지난 10년간 많은 고객분들 모셔왔지만 사실 투자라는 것의 본질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투자라는 건 어떤 위험한 행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삶에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삶의 한 부분에 가까운 거고 삶의 태도나 스타일에 가까운 건데 이제 투자라는 걸 잘못 활용하게 되면 그게 스스로를 위협하거나 이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해서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스스로 계속 쌓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 로스컷을 원칙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데 3% 로스컷을 하루에 10번씩 하면 매일 30% 손실이 나오니까 그게 스스로 위험해지는 의사결정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투자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그걸 통해 스스로가 이제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킨 스포츠라면 그냥 즐길 수 있지만 원칙을 안 지킨 스포츠 과정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투자라고 건강한 투자라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게 내가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잡고 고집부리게 되면 그 투자 때문에 다치게 되는데 혹여나 하반기에 힘든 시장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다치게 된 투자가 많지 않을까에 대한 무서움이 약간은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래서 그래도 3프레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건강한 투자, 너무 뭐 아프지 않은 투자, 위험하지 않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음이 좀 간절히 나와서 그 마음을 조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무섭잖아요. 네. 오늘 사실 중국 시장을 보고 제가 약간 뭐지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생긴다는 느낌도 약간 드는 약간 위축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집에 안 오면 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그런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상상해놓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여전히 사실 개인적인 주관은 하방위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시장은 항상 예상한 다르게 진행된 부분들이 많이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예. 중국 시장 역시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이런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좀 건강한 투자, 밝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들었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갖기 시작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평소보다 네, 감사합니다. 더 고맙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